코로나19 알아야 이깁니다. 이기자 코로나19.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거 낱낱이 파헤쳐줄 분들 모셨습니다. 코로나19계의 권위자시죠. 중앙대학교 약학과 서울대학 교수님, 코로나19계 똘똘이 스머프 강양구 과학전문기자, 마지막으로 이 시간 저와 함께 진행할 최지은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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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성원에 힘입어서요. 이번 주부터 설대우 교수님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설대우 교수님 출연하셨을 때 청취자분들이 교수님이랑 저랑 케미가 좋다 이런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예. 약학과 교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케미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아, 저 지금 오늘 처음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람이 까다로워서 케미가 맞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아, 그래요? 이거 일단 칭찬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 칭찬해요. 저는 와이프 이외에 케미가 맞는다. 오늘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제가 TV를 같이 진행하거든요. TBS 네. TV. 어찌나 이 프로그램을 탐을 내고 나오고 싶어 하시는지 너무 재밌다고. 아, 설 교수님께서 네, 몇 번을 얘기하셨어요. 네. 이 고정으로 이제 출연하시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뭐 소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선 최 앵커님을 옛날부터 잘 알고 있는데다가 네. 지난번에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주위에 자랑도 많이 하고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승승장구하기를 네. 기도하겠습니다. 잘 보셨어요. 제가 네. 앵커 세 번 한 사람입니다. 네, 지금 제가 떨고 있어요. 강양국 기자는 어떠세요? 약간 좀 외소해 보이네요 됐어, 오늘. 강양국 기자, 뭘 젊은 분이. 네. 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것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50번의 유료 문자 샵의 0951 TBS 앱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오늘 441명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대유행이 일었던 이후 처음인데요. 두 분 이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설대우 교수님인데요. 예, 저는 뭐 500명 이상 나왔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데요. 예. 441명이 뭐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종교시설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 수도권에서 시작했는데 또 전국으로 확산이 그렇죠. 전국 곳곳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깜깜이 비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깜깜이가 많이 나오면은 환자도 많이 나오고 환자도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면은 또 깜깜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두 그렇죠. 개는 수로를 악화시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며칠 동안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토요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토요일 정도까지 추위가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이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토요일이 뭐 모레인데요. 뭐 이틀 네, 얼마 안 남았죠. 네. 예. 우리 강 기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잠깐 이제 숫자가 줄어가지고 정부 일각에서도 정점을 찍고서 확진 환자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보였었는데요. 사실은 그 뒤로 나오는 숫자 들을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특히 이제 보는 것은 하루 확진 환자 숫자가 아니라 네. 그 내용인데요. 예. 지금 수도권만 놓고 보면은 서울 경기에서 계속 100명 이상씩 발생을 했었는데 오늘은 인천에서 50명 이상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또 광주에서도 30명 이상이 생겼고요. 이렇게 서울 경기도에서 시작한 바이러스 확산이 인천 또 전국 곳곳으로 계속해서 확산 되어가는 모양새여서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영국 BBC에서도 이번 2차 재유행에 대한 보도를 했어요. 신천지 때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던데 이유가 뭡니까? 네, 이제 우리들이 뭐 몇 차례씩 이야기를 나눴던 이야기인데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인구 1000만 명 더 나아가서는 2천만 명 정도가 수도권에 모여 있잖아요. 네. 인구 2천만 명에 모여 있는 수도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행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첫 번째 이유를 밝혔고요. 두 번째는 교인들이 지금의 유행을 음모론이라고 생각하면서 방역당국이 협조하지 그렇죠. 않는 것을 네. 두 번째 이유로 제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만 놓고 보면 사실 그 대구 경북 유행의 발원지였던 신천지 교인들이 협조를 안 한다고 전 국민이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많이 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서울의 일부 개신교 교회에서 협조하지 않는 것과는 진짜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차라리 신천지 교회가 양반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방역 당국의 그 여러 가지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앞으로 수도권 유행에 잡히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라고 BBC는 두 번째로 봤고 예. 세 번째는 우리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환자들이 주로 교회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네. 신천지 교회 때는 교인의 특성상 20, 30대 환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60대 이상의 고령 환자들이 많고 고령 환자는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교적 잘 막아왔던 그 한국의 치명률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네네. 분석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한 자릿수였던 그 중환자 비율이 두 자릿수로 늘어났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이것도 여쭤볼게요. 구로구 아파트 한 라인에서 교수님 집단으로 감염이 일어났어요. 이게 예. 근데 환기구를 통해서 감염된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있던데 이 부분은 가능한 겁니까? 아 이게 굉장히 좀 미스터리합니다. 사실 네. 왜 그러냐면 건물이 이제 13층 아파트인데요. 네. 여기에 13층이니까 뭐 13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초기에 발견된 것은 세로로 5개 층에서만 환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세로라는 게 같은 라인. 같은 라인. 세로로 같은 라인에만 나왔지 한 층에 약 20가구가 산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세로로 5가구에서만 발병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8명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그래서 이거 환기구로 전파가 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오늘까지 보면은 총 28명이 나왔어요. 네. 처음에 8명이라고 했다가 20명이 늘어나서 28명까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아파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구로구의 지 아파트 같은 얘가 다른 아파트에도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학 전문가, 건축 전문가, 그다음에 설비 전문가들이 대거 동원이 돼 가지고 어떻게 확산이 됐는지 환기구인지 엘리베이터인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경로가 있는지 이걸 지금 면밀히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이다. 그것이 그 아파트가 네. 제가 기사를 꼼꼼하게 못 읽어봐서 그러는데 소위 뭐 계단식 있고 복도식 있잖아요. 어떤 형태인지 아세요? 이거 복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한 줄에 쭉 그렇습니다.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한 라인만 그런 복도식인데도 한 라인에 위아래로 세로로만 처음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세로 말고도 가로로 그렇습니다. 퍼졌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환기구를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면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그러면 뭐 에어컨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도 있고 에어로졸 형태 뭐 그런 거랑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시랑 방역 당국이 이제 네. 곳곳에서 환경 검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일상생활 환경의 어디에서 검출이 되는지를 좀 조사하고 있는데 그 검사 결과가 끝나봐야 어느 경로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었는지를 대충이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저녁에 가족들 집에 모이시면 오늘 구로구 아파트 감염 사례 아마 다들 화제에 올리실 것 같고 또 서울에는 아파트도 많잖아요. 아니 서울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 아파트인데 네. 수도권은 다 아파트가 또 많으니까 걱정이 역학조사 결론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이게 워낙 미스터리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이게 상식 수준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국에서도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아마 상당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아마 결론을 내지 않을까요? 밝혀질 될지. 수는 있을까요? 이게 아 그것마저도 오리무중입니다.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럴 가능성은 낮지만은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것이 원인이고 네. 그 한 라인에서 환자가 생긴 것은 우연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사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그렇게 밝혀지지 않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인가요? 서울 구로 콜센터 같은 경우에 그때 엘리베이터 감염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네, 그런데 구로 콜센터에서는 뜻밖에도 그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층 외에 다른 층에서는 환자들이 거의 맞아요.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아, 그래서 맞아. 또 그때 네, 그나마 네. 다행이었죠. 네. 그게. 같은 층에서만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뭐 폭증을 하다 보니까 말이죠. 서울 구로, 그다음에 또 광주 교회. 네. 이런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 돼 간다는데
강 기자님, 정확히 병상이 어떤 병상이 부족한 겁니까? 지금 사실은 그 일반 환자, 그러니까 코로나19 환자들 중에서도 증상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은 아직까지 수도권에서 부족한 상태는 아니에요. 생활치료센터에 있어서?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도 있고, 그리고 또 일반 환자들을, 그러니까 비교적 경증의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음압병실. 예, 음압병실은 아직 남아있는 네. 상태인데요.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중증 환자로 이어진 경우에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요. 애초에 방역당국은 수도권에서도 어쨌든 간에 수십 개 수준은 가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25일 날 실제로 병원들을 실사를 해가지고 진짜 근데 중환자실은 병상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있어야 되죠. 시설 플러스 그리고 그 중환자를 담당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있어야 그 중환자실에 환자를 들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중환자 전담 의료 인력까지 가용이 가능한 병상 수를 확인해 봤더니 319개 중에서 19개밖에 안 남았다. 어디 수도권에? 수도권에서 서울이랑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19개밖에 안 남았다고요? 19개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아마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놀라셨을 건데 이게 25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예요. 더 줄었을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그러면은 319개 중에 19개 이 중환자실이 일반 중환자들도 같이 공유하는 시설이에요? 네, 아니면 일반 중환자들도 같이 공유하는 시설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일반 중환자들이 들어가는 시설을 그 차단을 해가지고 네. 코로나19 중환자만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개조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았어요. 그럼 일반 환자 중에 정말 중증 환자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일반 환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반 환자들 중에 중증 환자들이 들어가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초과 사망률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초과 사망률이 높아진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코로나19 환자에 다 몰두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19 유행이 없었으면은 병원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아서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사망하는 일을 초과 사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걱정이 되는 대목인 거죠. 지금 얘기 나온 것 중에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확실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병실의 종류를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음압병실이 있고 중환자실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뭐예요? 아, 이제 음압병실은 그냥 이제 음압이 걸려서 바이러스가 밖으로 안 나가는 거지만 압력 차이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네. 만일에 환자가 어느 정도 의식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음압병상만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경증 환자가 가는 데가 음압병실이에요? 아, 경증 환자보다는 더 상태가 나쁜 환자인 네. 거죠. 중환자까지는 아직 아닌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환자나 위중환자, 위중환자인 경우에는 의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중환자 시스템에 음압병상 형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음압병상 안에 중환자를 위한 모든 기기나 이런 것들이 다 설비가 다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메디컬 드라마에서 보면은 네. 막 이렇게 생사 왔다 갔다 하는 몇 줄 중환자 차지 툭툭 여러 가지 막 줄 네. 같은 네. 거 막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에크모 장치, 네. 인공 호흡기 네. 이런 것들이 구비된 시설이 중환자실인데 코로나19 환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중환자실은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거기에도 이제 음압이 걸려 있는 시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병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병원 자체는 코로나 환자들이 들어가는 데는 거의 대부분이 음압병상이라고 보고 그렇습니다. 그 어느 한 곳에 중환자 음압병실이 따로 또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설비까지 다 있어야 되니까 예. 굉장히 이제 갖춰야 될 게 많은 시설인 거죠. 예.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시설을 다 갖춰서 만일에 환자가 없다고 하면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그런 시설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과 같이 환자가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또 갑자기 이 숫자가 너무 적어서 환자는 많아지고 쓸 수는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지금 상황이 환자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내몰렸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압병실 자체는 아직 여유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다는 그 중환자실이 이게 문제다. 이게 그렇습니다. 병상이 없을 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경증이나 무증상인 경우에는 생활치료 시설을 센터를 이용해도 되지만 네.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가격리도
동원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게 정은경 본부장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무증상이나 경증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얼마나 음압병상이 갖춰져 있느냐, 그다음에 중환자용 음압병상이 갖춰져 있느냐, 네. 이게 지금 제일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생활치료센터라고 하는 거는 왜 연수원 같은 데다가 마련한 거잖아요. 거기는 시설이 어느 정도가 돼 있고 뭐 한 방에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환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단순하게 그냥 격리만 돼 있는 네, 건지. 제가 그냥 그거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생활치료센터는 기본적으로는 1인 1실이 원칙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면 1인 1실이 원칙이고요. 사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진료 행위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네. 그래서 식사 그 하루 세끼 식사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CCTV 같은 걸로 통제를 하고요. 그리고 회복기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니터링 하시는 분에게 자기가 본인을 알려주고. 예. 네, 그리고 그 생활치료센터 건물에 있는 곳에 의사들이 몇 명 상주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폐사진 같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찍어서 예. 폐 엑스레이 사진 같은 걸 찍어서 혹시 폐렴으로 이어지면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시스템 같은 게 마련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생활치료센터에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보건소나 아니면 내가 의심스러워가지고 민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가기 위한 조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중중증이라고는 아니지만은 병원에 가야 되는 소위 말해서 중등도 이상이 되는 환자라서 병원 이송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이가 되게 중요한데요. 50세 이하면서 흡연하지 않고 의식이 뚜렷하고 특히 기저질환이 없고 또는 기저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 정도 있으면서 그런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생활치료센터나 생활치료센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가에 계시면서 상태 변화를 보게 됩니다. 다만 병원에 갔는데 방금 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8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당장은 어떤 증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바로 음압병실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는 나빠지게 되면 절벽처럼 나빠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다 그러는데 네. 8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절벽처럼 나빠지면서 오늘 괜찮았는데 오늘 밤에 나빠진다든지 내일 아침에 나빠든지 그 절벽처럼 나빠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뜻하는 거죠? 지금 괜찮은데 예. 지금 괜찮은데 예를 들면 한 시간 이후에 의식을 상실한다. 갑자기요? 갑자기. 그럴 이렇게 경우도 되는 있어요? 예고 없이. 네.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기저질환이 있다 이러면은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양성 판정을 받아도 그 평가 기준에 의해서 그런 분들은 바로 음압병상에 있는 병실로 이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중에 연령이 좀 되신 분이 사망하셨는데 그렇죠. 그게 알고 보니까 뒤늦게 보니까 이제 네네. 코로나 이런 게 갑자기 이제 나빠져서 그런 걸 수 있겠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가서 이제 선별 진료소나 어디 가서 이제 검사를 받고 오면 네. 집에 와서 대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뭐 카톡이나 그런 걸로 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음성입니다. 양성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에 있어. 내가 지금 양성 판정 받았어요. 그럼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네, 보건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 보건소에서 그분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문진을 해요. 기저질환이 뭐 나이 당연히 포함해서 기저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지금 증상이 정확하게 어떤지 열이 있는지 열이 없는지 등등을 판단을 한 다음에 기저질환도 없고 나이도 비교적 젊고 열도 없어요. 그러면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자가격리도 되고 자가격리도 생활치료센터가 만약에 빨리 준비가 안 된다면 근데 대부분 생활치료센터로 바로 입소가 돼요. 그러면 119 응급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119 응급차나 혹은 자기 차 자차로 네, 자차 지정된 곳으로 지정된 간다. 곳으로 일단 가는 거예요. 이제 최대한 접촉이 없도록 그것도 보건소에서 다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병원에 입원해야 될 조건을 충족시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병원에 지정이 될지 시간이 약간 걸려요. 좀 알아봐야 되니까. 네, 알아봐야 네. 되니까 어느 병원에 병상이 남아 있는지 알아본 다음에 그 병원의 병상으로 그 경우에는 100% 앰뷸런스를 타고 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논의가 참 3단계로 네. 격상해야 되냐 마나 이게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데
자, 두 분 생각 좀 들어볼게요. 설대우 교수님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예, 저는 뭐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근본 이유는 뭐냐면은 방역의 입장만 고려한다고 하면 3단계로 각오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가 않은 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제 올스톱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신중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이 파동이 촉발된 곳은 이제 종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이제 중소기업인들이나 경제 주체 이런 분들이 이제 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 집회와 상관없는 분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또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신천지 대국교회는 하루에 909명이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하면 숫자가 좀 적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대국교회라고 하는 경험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관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2단계로 수도권을 조정한 게 8월 16일 그다음에 이제 전국화로 확대한 게 8월 23일인데 네.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네. 오늘 조금 많이 늘어나서 걱정은 있습니다만 네. 이제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계속 3단계를 가게 될 경우에는 향후에는 더 어려운 국면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뭐 재유행, 그렇습니다. 가을, 겨울 뭐 이럴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이게 좀 둔감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명, 200명만 나와도 막 깜짝깜짝 놀라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3단계를 계속 소위 말해서 좀 들락날락 하다 보면은 뭐 이게 양치기 소년 비슷하게 이게 소위 말해서 약발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카드를 좀 아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 약학대학 교수님 입에서 약발이 떨어질 수 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정말 굉장히 전문적인 예. 그런 대화가 나와서 굉장히 최진아 예. 아, 예리했어요. 그래. 비타민. 약 하나 주세요. 약을 좀. 너는 나의 비타민. 비타민 좀 먹어야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거를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예. 또 이제 감염학회나 또 당국이나 이런 입장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예. 있습니다. 강양우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설대우 교수님이랑 대부분 의견이 똑같은데 네. 이제 이 부분에서 약간 이제 의견 차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잠깐 네.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짧고 굵게 3단계로 격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짧고 굵다고 하면 한 2주 정도입니다. 2주. 왜냐하면 지금 매일 수백 명씩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게 계속 지역으로 퍼지는 양상이거든요. 네. 지금 많은 시민들이 공포스러워하고 있고 실제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아까 잠깐 중환자 병상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수도권에서 매일 수백 명씩 쏟아지는 환자들을 한국의 의료체계가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하다 보면은 무엇이든 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나 혹은 방역당국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가을에 계절독감 유행이랑 만나서 네. 진짜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걱정했던 가을 겨울 대유행으로 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진짜 예. 1,000명, 2,000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짧게 굵게 한 2주 정도 확 바짝 조여서 일단은 하루 발생하는 환자 수를 좀 줄여보는 게 일단 필요하고요. 그 연장선상에 저는 이런 조치 한번 강구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 설 교수님께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3단계가 너무나 거의 봉쇄에 준하는 조치거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했었던 예. 2단계와 3단계 격차가 너무나 심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2주 동안 짧게 굵게 3단계를 하는 과정에서 방역 당국이 단계를 4단계 정도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2.5단계 정도를 네. 3단계로 집어넣고 지금의 3단계를 4단계로 만든 다음에 한 2주 정도 후에는 숫자들이 분명히 줄어들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때 3단계나 2단계로 조정을 해서 앞으로 2단계, 3단계를 적절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가을, 겨울의 위기를 네.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방역에서 할 수 있는 그 시민들의 안전도 지키면서도 경제와의 균형도 어느 정도 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근데 그 3단계가 지금 설대우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약발이 떨어지는 순간이 오면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예. 약발이 떨어지는 순간이 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또 혹시 가을 교수님, 겨울에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또 만약에 뭐 한 1,000명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근데 네. 그럴 때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진짜 9월 초에 1,000명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자, 그런데 그렇게 타지 않도록 2주간 바짝 조이자라는 거고요. 하면 이제 또 떨어지니까. 그러면 떨어진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은 또 가을 겨울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지금처럼 수백 명씩 네.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때 단계를 좀 조정해서 또 4단계 정도로 조이는 것이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조절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해왔던 방식이고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시민들도 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설 교수님이나 강양구 기자의 이야기 다들 이제 설득력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네. 거고 두 분의 전문가의 이야기는 좀 들어봤고 예.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3단계로 간다면 1단계, 2단계 이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3단계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뭐 그게 있더라고요. 그 기관이. 있지 네. 않아요? 네, 있습니다. 생활방역위원회라는 네. 곳이 있어요. 네. 네, 생활방역위원회라는 곳이 있고요. 결정적으로는 그 정은경 본부장이 수장으로 있는 방대본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이 거기랑 생활방역위원회라는 곳이 같이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정세균 총리가 방대 본부장인가요? 그러면? 아, 지금 우리나라의 방역 컨트롤 타워는 이제 중대본이라고 하는 중대본, 건데요. 예, 네. 중대본의 본부장이 총리세요. 아, 그다음에 그렇군요. 방역과 관련한 게 이제 방대본인데 방대본의 수장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아, 중대본, 방대본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대본의 차이였구나. 부분이 방대본이고 중대본의 수장은 총리시면서 각 부장관들이 이제 거기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종 결정은 중대본에서 내리게 됩니다. 또 단계 하나 궁금한 거는요. 이 만약에 3단계를 간다면 이 감염이 폭증하고 있는 수도권이라든가 뭐 광주라든가 충남이라든가 이 지역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주도까지 포함한 전국으로 가야 되는 건지. 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네. 지금 우리 방역당국의 아이디어는 무엇이냐면은 지역별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이 되더라도 전국이 3단계로 격상되는 일은 사실은 없을 거고요. 아마 수도권이 3단계로 격상이 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앞서서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광주시는 네. 광주시 차원에서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광주 시민들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광주시 안에서는 지금 실천을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10인 이상 모이고 내렸다고요? 뭐 네, 오늘 내렸어요. 아, 이 방송하는 중에 아니요, 그런 뉴스가 전에, 있었어요? 네, 방송 전에 광주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뉴스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2주 동안 실시한다는 거예요? 그 기한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도 일단 실시를 한 다음에 광주의 상황을 보고서 유동적으로 판단을 할 건데 보통 2주는 실시를 할 것이에요. 종교 체육시설을 이용 금지를 했네요. 3단계 준하는 행정명령. 예. 그랬구나. 그렇다면 광주시에서 행정명령 3단계가 우리가 지금 얘기한 그 3단계를 했다는 거예요? 준하는 행정명령이니까 준하는 지침. 네, 그러니까 좀 강력하게 지금 네. 수준보다는 좀 더 강력한. 좀 더 강력하게. 예, 2단계, 그런. 3단계 중간 정도의 선에서의 어떤 그런가 보죠? 그러니까 3단계에 준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광주시가 광주시민들에게 공고하거나 혹은 행정명령을 내린 거죠. 지금 보면 말이에요. 제가 아는 그 결혼식만 9월 5일 날. 두 건이나 했거든요. 예. 청첩받은. 만약에 3단계로 예. 가면은 취소. 지금 매뉴얼대로라면은 결혼식 자체를 못하게 네.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식 자체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 네. 예를 들면은 결혼식도 그렇고 그러면 결혼식 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예. 하,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 그것만이 아니라요. 예. 3단계가 되면 실제로 지금은 2단계 플러스 3단계 조치가 이제 병합이 되어 있는데 3단계 조치가 만일 수도권에서 실시된다 이러면은 고3의 등교도 전면 중지가 됩니다. 고3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서울의 고3은 학교 등교가 중지가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등교가 가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 수능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공평성이 제일 형평성. 공정성 뭐 예.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단계 조치라고 하는 게 우리는 환자가 많이 나왔으니까 3단계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뜯어놓고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격차가 너무 심하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드렸던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3단계라는 단계를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 방역당국이 설마 3단계 카드를 우리가 쓸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3단계에 준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지금 숫자들을 줄이면서 지금 방역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도 좀 세분화해가지고 정교하게 네.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기자 코로나19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네, 마무리할 네. 시간이 됐습니다. 아 후유증 얘기 듣고 싶었는데 그 후유증에 탈모도 있고 후가... 여보세요. 간략해 주세요. 왜 저보고 얘기하세요? 아니 그런 후유증이 있대요. 탈모 뭐 후각 미각 상실 이런 것들 다음 주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게요. 예.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제발 3단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광주는 뭐 예. 3단계 준하는 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거. 상황이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그러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두 분 서울대 교수님 강희원 기자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